국내 연구진이 휴대전화나 로봇 등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. 카이스트 유회준 교수팀은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핫칩스 학회에서 물체인식이나 행동인식 등이 가능한 반도체 칩 DNPU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DNPU의 에너지 효율은 구글 알파고의 두뇌로 알려진 TPU보다 최대 4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컴퓨터의 기계 학습 방식 가운데 하나인 딥러닝 연산을 알파고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서 하지만 DNPU 칩은 휴대전화나 로봇, 드론 등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